안녕하십니까. 모델리스트 최원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소매 패턴을 하고 마무리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 이 패턴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소매 패턴을 뜨기 위해서는 일단 암홀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홀 모양을 이렇게 봐서 볼때 너무 이렇게 납작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암홀 모양을 정리하는데, 암홀 모양을 정리하기 전에 아픔을 먼저 잡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아픔을 31에서 32 정도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16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16cm 되는 평행선을 긋겠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 암홀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려지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랑을 이 정도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볼물과 뒤암홀을 같이 붙여놓고 모양을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방지가 될 것이고, 근데 여기 붙겠죠, 이렇게. 그러면 역시 이렇게 오고, 앞판이 이렇게 암홀돼서 이렇게 된 모양이 비슷해지겠죠. 여기도 이렇게 되어있고, 자, 여기도 약간 조정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도 등풍이 많이 큰것 같아요. 등풍 재볼게요. 36이나 돼요. 어깨 너비는 38. 이 등품도 약간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품도 조금만 줄일 거예요. 줄이고, 오케이. 암홀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네 군데 다 재서 사이즈를 재볼게요. 424.47. 자, 일단 이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암홀 모양을 가장 이쁘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요 제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라서 사람한테 입어보거나 아니면은 인대 있죠, 진다이 바디 거기다가 입혀놓고 암홀 모양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암홀을 확정을 지은 다음에 소매 뜨는 겁니다. 암홀 확정을 지을 때는 여기가 연결선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연결선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대봐야 돼요. 대보고. 자, 이렇게 연결선이 자연스럽죠.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파먹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이에 따라서 소매 패턴을 뜨겠습니다. 소매가 42.47 나왔죠.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소매 길이 58, 그다음에 밑으로 적당한 선, 소매 길이 58이 59였었네요. 자, 그럼 1cm를 더 키워야죠. 1cm 키우겠습니다. 그다음에 44.47, 3분의 1함으로는 14.82예요. 그럼 여기서 14.82. 그 다음에 4분의 암호, 여기서 위로 4분의 암호래요. 그래서 11.12.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분의 암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분의 암홀. 3분의 암홀 먼저 그리고 나서 4분의 암홀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1분의 암홀이에요. 44, 47이니까 22.2. 그럼 22.2죠.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3cm. 여기를 3등분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놓고요. 이쪽으로는 2.5cm. 요선과의 중간점을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중간점을 찍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2cm, 뒤로 2cm.
여기도 2cm, 2cm. 그래서 2cm 길어도 2cm. 그 다음에 여기는 뒤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1.5cm 깎아주는 거예요. 이 선에 대한 직각, 그러면 소매 부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소매 부리 25cm 하면 여기는 12.5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12.5. 여기서 이 지점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곡선을 쳐버릴 거예요. 이것도 직선인 거를 걷긴 것들을 곡선으로 바꿔줍니다. 똑같은 모양 됐죠. 가운데 필요 없는 선이고요. 여기서 이 선 그려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려주세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여기를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쭉 뻗어와서 곡선 딱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곡선을 그려줍니다. 그다음에 이 선과 요선 교차된 요 교차점과 이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또 이렇게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절반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어요. 이점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만들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려놓고
그러니까 요선은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요. 지금 저는 요 원형에서요. 요즘은 요선이 더 흘러서 이선과 교차된 점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쓰는 선은 여기서 이선이 자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는 선까지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런 다음에 요 교차점과 요 교차점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해 보면은 자, 분리를 해 볼게요. 요선 하면은 이것이 작은 소매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바깥에 거 요거가 큰 소매가 되는 겁니다. 작은 소매가 되고 그 요선 안에 있는 것들은 불필요하니까 지워주세요. 그리고 소매 점검을 할겸 해서 소매 암홀 한번 재보겠습니까? 이색 얼마나 생겼는지 볼게요. 46.37. 아까 424.47이었었어요. 424.47. 한번더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러스 36.37, 46.37 맞고요. 아까 했던 거는 424.47. 그러면은 약 2cm 정도 이 세분이 있어요. 그리고 조정을 좀할 필요가 있겠네요. 1.87cm네요. 1.5cm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1.8cm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것만 약간 저 제거를 해볼게요. 살짝 이만큼만 내려놓고 여기를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45.86.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39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요 지점 있죠. 그 지점이 그래서 앞으로 2cm, 2cm에다가 일단 표시해 둘게요. 일단은 2cm에다가 표시해 놓고. 2cm 표시해놓고 이렇게 2.5cm 하는 게 낫겠네요. 2.5cm 찍고 여기도 2.5cm를 찍어놓고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요거 요 정리 잘 해줘야 소매가 나중에 이쁘게 잘 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음선대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표시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5.92, 5.92. 여기서 12.66. 여기서는 이제 요 부분에 이세 번이 살짝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서부터 요 뒤까지의 사이바움을 재봅시다. 이 11.44에요. 그 요보다 약간 한 11cm 4mm니까 11, 한 3mm 정도 여기다가 이세 줄만 먹겠습니다. 11.8. 그래서 1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지 않아주고 이 부분은
다시 끄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남은 게 얼마가 남아서 소매 남은 게 2.51, 2.5 정도 남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2.5cm에다가 넣지 않을 거예요. 2.5 넣지. 이렇게. 그러면은 9.45가 남았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앞이 12.66이었습니다. 12.66 해서 12.66 한개 이쪽 뒤에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까지 12.66. 여기서부터 이쪽 가는 거죠. 이쪽 가는 게몇 센치냐면은 9.45. 9.45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요 현재 얼마가 되나 봅시다. 요거 제거하고요. 9.45. 여기 9.4 남았습니다. 0.94.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중심 하나 여기에 넣지. 그리고 얘들은 지워주시고 이제 표시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소매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앞차이바, 뒷차이바, 그다음에 소매, 카라, 주머니 뚜껑. 자, 식사 맞춰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되면은 주머니 뚜껑 부분, 카라 부분, 그 소매도 다 됐어요. 중요한 부분도 다 됐습니다. 이제 요 부분이 주면 될까? 요 공간을 그래서 주물석을 만드는 거예요. 주물석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요 부분에 딱 차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통과해서
그래서 이 정도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 부분을 주머니에서 쓰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할게또 뭐가 있나요? 이 카라 부분, 요게 지엘이에요. 지엘이에요. 지엘인데, 지엘이니까 바이오스로 돼 있죠. 그럼 우아이를 해야 돼요. 거델이라고 얘기해요. 저이 우아이엘을 만들 거예요. 하나 복사하고 얘는 결 표시를 이렇게 기본 식사 방향으로 해주고 여기서 이 넘어가는 분량 때문에 여기 키워주고 여기 키워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요 길이 키우는 거죠. 여기 길이를 2mm 2mm를 이렇게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 전체 길이를 0.2 이렇게 키워주는 거예요. 또 두꺼운 원단일 경우는 이거보다 더 많이 키워야 되겠죠. 요만큼 키워진 겁니다. 비켜 보시면 이렇게. 자, 두꺼운 원단들은 당연히 여기도 더 많이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여기서도 키울 수 있어요. 두껍지 않은 거, 가장 기본적으로 두껍지 않은 거, 2mm씩은 줘야 된다,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 늘어난 것이 거대리, 소개는 것이 소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라도 됐고요. 안감은 전부 다 했고요. 안단다 됐고. 이렇게 되면 다된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있을 자는 부분은 바이어스를 해서 적당히 한 1인치 반에서 이 길이 충분하게 해서 자르면 되는 거고요. 그건 패턴 없어도, 원단, 남루 원단을 잘라서 적당히 사용하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기성복에서 물론 그것도 다 패턴을 만들어서 하지만은 굳이, 안 그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그리고 안감 뜰때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돼 있으면 닳아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준 거죠. 변형을 해서 이 부분이 입체가 가슴 부분 살아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걸 그냥 써도 되긴 되는데 여기가 닳아받기 나빠서 그래요. 이거 그냥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성복 더블 자켓을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다음에 남성복 더블 자켓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현재까지 한 것을 충실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도, 지금보다 더 열심으로 좋은 패턴을 여러분들한테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와 주시는 것이 제 차에게
많은 힘이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